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로 창세기를 끝냅니다. 창세기 50장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창세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의 자녀가 태어나듯이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생명 살리는 역사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야곱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든 것도 잘났겠네요. 할렐루야.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요셉은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요셉은 의원에게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합니다. 향을 얼마 동안 처리합니까? 무려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곡했습니다. 얼마 동안 애곡했습니까?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애곡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 장례식이 그 애곡한 기간이 70일이었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성대했는지 강조합니다. 거의 국장처럼 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하죠. 우리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흔쾌히 요셉에게 아버지를 막벨라굴에 장사해라 라고 허락합니다. 그만큼 바로는 요셉을 신뢰했고 요셉의 신앙을 존중히 여겼고 요셉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신임을 받는 총리였습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야곱을 장사하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장례식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요셉의 형제들이 상의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애굽 정부의 모든 장관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각도의 장관들이 왔습니다. 애굽의 군 장성들도 다 참여합니다. 병거와 기병이 따라가고 요셉을 호위합니다. 상녀의 행렬이 매우 길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의 장례식과 거의 방불을 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 전역에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슬픔에 함께합니다. 10절로 1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아멘. 요셉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크게 울며 애통하며 7일을 애곡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요셉이 온 곳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애굽 사람들이 애통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슬픔이 바로 애굽 모든 백성의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장례식은 마치 애굽의 국장처럼 성대했습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사실 장례식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광보다는 자녀의 영광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의 성대함은 자녀들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고 오기보다 상주들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야곱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을까요? 요셉이 온전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영광을 받기 전까지 요셉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욕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해도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는 이 마을도 유교 때문에 저기 제당에 제사 지내러 오죠. 왜 그렇습니까? 유교는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천년 동안 다스린 것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피 속에는 유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효가 자식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그래야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인데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지만 누군가가 미운 거예요. 누군가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지. 내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교회가 뭐하러 필요해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도 필요 없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화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 기도는 변화산에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확신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대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항상 영화롭게 하셨고 최종적으로 더욱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위의 부족들이 찾아와서 서로 싸우지 말자고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합니다. 모세를 영화롭게 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도 합니다. 엘리야를 영화롭게 하셔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은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다고 하죠? 그들은 영광스럽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인류의 서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당대에도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막벨라굴에 장사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죠.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도 묻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BC 586년에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을 1945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자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으니까 노예로. 이제 아버지가 그동안은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삼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혹시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웠습니다. 형제들은 아직도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17세에 팔려갔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살입니다. 형들은 39년이 흘렀는데도 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의식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을 지배하고 고통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네 번째 눈물입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가 대속자가 되겠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형들이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울음을 보고도 요셉에게 요셉의 종이 될 테니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말하죠? 구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대속물이 된다고 하였을 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당할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한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만 합니까?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의롭기 때문이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를 할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저놈을 심판해야겠다. 내가 저놈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저놈 잘 되는 꼴 못 보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러니 타락한 존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봉사를 했어. 그래 놓고 마음속에는 어때? 뭔가를 바라잖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바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한 건 아니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왜?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혼자 독차지하니까 새 옷을 사서 요셉에게만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구덩이에 이제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또 인간이 이성으로는 이런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왕따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그 결과는 선한 결과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요셉은 자신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볼 때 형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은 용서가 안 되지. 죽여버리고 싶겠지. 그러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한 형들을 용서했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자식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돌봤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물어보면 다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정해서 자기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모난 것들끼리 부딪혀서 모난 부분을 둥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도 나오는 거야. 나와서 보기 싫은 인간과 내가 부딪혀서 나의 모난 부분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타락한 부분을 주님께서 보라고,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와서 네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라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죠?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용서를 받고 감사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해주고 그런 요셉의 그 동생의 사랑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용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로 뭘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자기의 희생으로 대신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감사를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야 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 용서를 나도 실천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쟁이에요.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과거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면 안 되겠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야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서면 야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야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고 낚시가 안 돼도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고 고등어는 안 나고 매갈이만 나오니까 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고 길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죄 때문에 넘어진 것 같고 나한테 뭐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저번 주 예배에 빠져서 그런가? 아, 그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게.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 너희들을 위한 속량 제물로. 요셉은 애굽에 거주했죠.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47살에 죽었어요. 400년 후에 모세가 120살을 산 것에 비하면 요셉은 일찍 죽은 거예요. 형들이 죽기 전에 요셉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을 보았어요. 요셉은 죽으면서 형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24절로 26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요셉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하죠. 그는 축복의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이 죽음을 믿음의 행위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400년 후에 출애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요셉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떠날 것을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도다.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도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온화한 얼굴로 아주 확신에 찬 믿음의 얼굴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갔다는 말은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갔다는 말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돌아갈 곳이. 아유 어르신 돌아가셨구나 그러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